수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조류, 콘크리트 수로에 추락하는 양서 파충류 등 야생 생물의 생존은 심각한 도시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총 7건의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열린 제3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와 각 실, 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강공원의 테니스장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며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테니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테니스 현장의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자들이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돼야 되고 그 공감에 의해서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11월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22일 서울에너지공사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린에너지 및 스마트에너지 시설, 목동 열병합발전소 발전설비 및 제어실 등 시설도 꼼꼼히 둘러봤는데요.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추세가 계속 이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이거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지금.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기후위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들이 잘 살 수 있는 서울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